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지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인터넷뿐만 아니라 최신 게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고전 게임을 즐기는 분들까지 스마트폰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터치패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고전 액션 게임을 즐기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블루투스 게임패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휴대도 좋고, 조작감도 뭐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이렇게 고전 게임을 즐기는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충전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작감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콘솔 전용으로 나온 패드들을 유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풋 렉 같은 것도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도 또 불편한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립감도 그렇고 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블루투스도 그렇고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뭐 아주 편한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전도 필요 없고 선도 필요 없으면서 딜레이도 없는 에뮬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한 덕후분이 만든 것이 바로 이 레트로베리라는 것입니다. 블랙베리에 이렇게 키패드를 끼워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블랙베리 키패드에 각각의 이 버튼들이 눌러지게끔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레트로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을 만드신 분이 블로그에서 소량으로만 주문 제작해서 판매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 신기한 레트로베리라는 제품을 만들었던 제작자분이 레트로이드라는 제품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저번에 블로그에서 소량만 생산해서 만든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난 레트로베리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제품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뭐 저도 펀딩이 끝난 다음에 알게 돼서 제작자분에게 연락을 해서 간신히 하나 남은 걸 얻을 수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1차 펀딩은 끝났지만 제작자분이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제품을 구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링크에 남겨드린 블로그 주소에서 소식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포장은 단촐한데 이렇게 종이 안에 메트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게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백키, 뭐 홈키, 메뉴키도 누를 수 있고 ALR키는 뭐 이렇게 닿는 식으로 ALR키가 살짝 불편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주 조작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마감에 있어서도 하단부는 3D 프린터로 만든 티가 좀 나는데 이 윗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생산이 된것 같습니다. 좀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갤럭시 S10입니다. 갤럭시 S10이고 약간 다른 폰들에 비해서 이 가로가 얇은 편인데 이러한 슬림 핏의 젤 케이스를 씌운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딱 들어맞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이 게임보이로 변했습니다. 자,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나오고 세로로 게임을 할수 있는 이런 에뮬레이터들이면 어떤 것이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요 터치 스크린에 요 버튼 사이즈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나와 있는 레트로 아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레트로 아크의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되고 아마 이것을 이 파일을 열어서 위치 등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각각 에뮬레이터들마다 이 터치패드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앱이 바로 게임 키보드 플러스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유료 앱입니다. 저의 경우는 구매를 했고요. 이 앱이 있어야 저 레트로이드를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일단 열고 여기서
스크린 키보드에 원래 게임 키보드 플러스가 여기 없습니다. 이 키보드 관리에 들어가서 이걸 눌러서 켜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게임 키보드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누르고 원래 쓰던 이 키보드 대신에 게임 키보드 플러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맨 처음에 아마 아날로그 패드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삭제를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제거를 해줍니다. L2, R2는 저 레트로이드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정해서 뭐 사이즈도 조절을 해주고 네. 이렇게 위치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줍니다. 네,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좌우 위치를 맞추고 사이즈를 적당하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버튼의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 조절이 완료가 되었으면 에디트를 완료하고 이렇게 나가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와 크기 조절이 다 됐습니다. 버튼의 크기는 실제보다 크게 해줘야 위치가 살짝 어긋나도 잘 눌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팅에 들어가서 사운드 온 키프레스나 바이브레트 온 키프레스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주고 이제 레트로이드를 씌워주고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하좌우는 잘 되고 버튼도 잘 눌러집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팅에 다시 들어가서 네, 뭐 이거를 키가 눌릴 때 소리가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빼주고 자, 그럼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트로아크에서 설정을 해줄 차례입니다. 설정 탭에 들어가서 아까 보셨듯이 게임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하단에 터치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터치를 없애줘야 됩니다. 자,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오버레이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 레트로아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컨피그레이션에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풋에 들어가서 포트 1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볼륨 상을 눌러주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B 버튼 자 B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네 여기 잡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Y, Select, Start, Up, Down, Left, Right 그리고 A, X, L, R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하키입니다. 하키는 일단 Enable 하키를 이 Select 버튼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퀴트 레트로 아크를 눌러주고 스타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메뉴의 경우에는 저는 X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이브라든가 로드 이런 것들을 뭐 나머지 키들에 배정을 해주면 됩니다. 상하좌우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이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퀴트를 스타트를 해줬기 때문에 셀렉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레트로아크를 벗어나게 되고 셀렉트를 누르고 X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풋도 이제 다 해결이 됐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레트로아크는 반드시 이 홈 탭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들어가서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고 만약에 레트로아크를 처음 받으셨다면은 로드 코어에 가서 다운로드 코어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코어들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들 뭐 보시면 파이널번 알파 2012 이건 아케이드용 코어고 뭐 MXX 옆에 제목이 정확히 안 보여서 옆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보이의 경우에는 뭐 세임보이 그 다음에 게임보이 어드밴스 MGBA 뭐 이런 식으로 페미콤, 넷소피아 뭐 이렇게 가장 구동 능력이 뛰어난 그런 코어들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뭐 피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유명하죠. 뭐 세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받아봤는데 현재는 잘 안 됩니다. 네, 나머지 뭐 PCSX,
PPS, SPP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ROM 파일을 넣어놓은 디렉토리를 스캔해주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맘에 2003으로 잡혔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롱프레스 해주시면 코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의 경우는 제가 다운받은 파이널번 알파 2012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뭐 다른 것들도 실행이 되는 것들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트로아크 설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레트로아크의 설정이 끝났습니다. 레트로아크를 종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최근 나온 안드로이드 프론트엔드 중에 가장 핫한 딕이라는 프론트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딕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테마는 제가 이 딕 프론트엔드를 만든 딕드로이드.com에 들어가시면 테마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은 테마는 유니파이드 아케이드라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운받고 그 zip 파일을 이 옵션에 들어가셔서 테마에서 테마 설치를 누르고 본인의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테마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파이드 아케이드 테마를 제가 선정을 했고, 자, 여기서 커버 플로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이 레트로이드가 하단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 스캐닝을 통해서 자신의 롬 폴더가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수동 스캔, 뭐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수동 스캔으로 게임을 스캐닝 하면은,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자, 여기서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커버 플로우. 자, 이 정도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맘에 들어가시면, 자, 이 정도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롬에 맞는 이미지들도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뭐 GBA 같은 경우에는 게임 커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간혹 게임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딕 프론트엔드에서, 자,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 시스템에 맞는, 그리고 레트로아크에 깔려있는 코어를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깔지 않은 코어를 눌러주면은 실행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레트로아크에서 설정되어 있는 코어랑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레트로이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맘의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A는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고, 일단 뭐 손으로 넘겨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게임을 테스트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것이고, 그러면 자, 온스크린 오버레이를 꺼주시고, 네, 컨피규레이션 파일에서 세이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면, 자,
자, 지금까지 다른 애뮬 게임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스마트폰으로 애뮬 게임을 딜레이 없이 그리고 충전 없이 선 없이 즐길 수 있는 레트로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작감이나 버튼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레트로베리와 비교하여 단점은 자신이 터치패드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조절해야 완벽한 컨트롤이 된다는 점, 그것이 한 가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디자인이라던가 그리고 조작감 뭐 이런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도 필요 없고 딜레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패드들과 달리 보관도 어렵지 않고 핸드폰에 그냥 앞이나 뒤에다 끼고 다니면 되고 이 버튼이 눌러지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게임 키보드 플러스에서 설정을 건드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 키보드 플러스와 그리고 레트로아크, DIG 프론트엔드, 마지막으로 이 레트로이드를 가지고 정말 독창적인 스마트폰 에뮬 게임기 레트로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게임 큐브라든가 아니면은 닌텐도 위 상위 기종의 에뮬레이터들이 이 가로 화면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이 단점이 되겠지만, 자, 그리고 뭐 디자인도 정말 좋고 어디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뒤에 끼어서 가지고 다녀도 되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게임기 레트로이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들과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